육조단경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도비구 그 결차례입니다.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라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사라질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사라진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 개 작용이어서 생멸은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인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구속되어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 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뭐 이게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뭐다 놔두고. 이제 지도 선 사람 분의 질문은 이제 생각이죠, 생각. 생각으로 그 의미를 따져서 이러이러하면은 이러이러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짜맞추어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불법 열반경에서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불교 경전에서는 이 불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가 딱딱 맞는 뭐그 체계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어이 말로서 이걸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말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는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실은 실제는 우리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깨달아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이게 늘뭐 갖춰져 있는 거지만은 이게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효과를 보려면은 반드시 여기 한번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의 자기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당시부터 뭐 이거 자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말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지도 선사 같은 경우는 그 이치에 맞는 말을 나름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그지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경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를 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대사가 니는 그 불제자이면서 어찌해서 외도 이거 단상사견 분별심을 가지고 불법을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라도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더 적절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열반경에서 이 모든 행위는 재행무상이라고 그래요.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하는 이네 구절인데,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무상, 무상하다는 것은 뭐, 그냥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생멸법이다. 우리가 뭐 행위라는 건꼭뭐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세상에 삼라만상 모든 일이 다 생멸법입니다. 왜냐하면 다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그러고,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은 정멸이 절곡이 된다. 이제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것이 의문되는 건 아닐 거고, 여기에 뭐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이제 지도선사가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은 정멸이 절곡이 된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게 이치적으로는 그 이제 말뜻으로는 세상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모든 게딱 멈춰 버린다 이말 아닙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게 멈춰 버리니까 우리 마음도 활동을 하지 않고 육체도 활동을 하지도 않고 모든 게 멈춘 상태니까 이건 뭐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밖에는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생멸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이 체험인데 분별심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 분별심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는 이런 세상 우리 경험하는 허망한 일들이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이제 꿈을 생각하면 우리가 꿈, 비유적으로 꿈을 깨기 전에는 꿈속에서 일들이 전부 사실 실제니까 거기다 의미가 있거든요. 꿈속에서 뭐 돈을 벌었다, 돈을 뭐 잃었다, 뭐 꿈속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굶었다, 이게 다 그게 꿈이라 인줄 모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꿈을 깼다. 깨버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때 꿈하고 자다가 잠을 깬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은
이 세간의 일이 다 꿈인데 깨달음을 얻어서 깨어나는 것은 꿈속에서 꿈을 깨는 것 같아요.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꿈은 여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꿈을 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꿈이 지속되고 있어도 이제 꿈을 깼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얘기라고, 이게. 그 얘기라고. 그래서 생멸하는 이 온갖 일들이 이제 꿈을 깼어. 깨고 나니까 이제 정멸이 돼버렸는데, 생멸하는 일들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멸이 됐다는 것은. 정멸이 됐다는 것은 정멸이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정멸은 열반을 번역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걸 정멸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열반, 정멸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 일이 다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말 한마디도 그대로 있고, 느낌 하나도 사실이고, 생각 하나도 사실이고, 보고 듣는 것도 다 사실이니까 전부 거기에 우리가 매여 살죠. 거기에 매여 가지고 뭐 계속 이제 거기에 장애를 받고 부딪히고 뭐 그러니까 번뇌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꿈을 깼어. 그러면 뭐 보고 듣는 거나 뭐말 한마디, 뭐 행동 하나, 뭐 어디에 느낌 하나,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고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멸이 다 사라져서 정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번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즐겁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이게 꿈이 사실인 줄 알면 그게 전부 번뇌였는데, 이제 꿈을 깨고 나니까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그런 건데, 이거는 뭐 경험해 보면은 이거는 뭐 아무 얘기도 아닌데, 별 얘기도 아닌데, 지도라는 이 비구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문자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 뭣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자기 나름으로 막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억지로 이해를 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지도 이해는 자기가 이제 멋대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중생은, 인간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뭘, 색신과 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신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색신은 육체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식적인 이해죠. 근데 이제 색신은 무상하다. 몸은 뭐 이렇게 계속 생멸을 한다는 건잘 아니까.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멸한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고, 근데 마음은 텅빈 허공과 같아가지고 여여하지 생멸하지 않는다. 이 불교 이론에서, 불교 교리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진유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고 얘기할 때 생멸은 이저 육체, 뭐 진유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본래 생멸하지 않고 여여한 것이고, 본래 뭐 뭐라 분별할 게 없는 것이고, 몸은 분별할 수 있고 항상 이렇게 변화해 가니까 새로운 몸이 나타나고 과거의 몸은 없어지고 이 생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멸이다 사라진다 하는 거는 몸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몸이 없어지면은 마음만, 허공과 같은 마음만 남아 있는데, 그 허공이 무슨 즐거움을 느끼겠느냐? 즐거움을 느끼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치가 안 맞고,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아서 사라질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허공과 같지만은 이제 이렇게 살아서 깨어 있는 건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놈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면 이거는 돌이나 나무나 뭐 바위와 같은 육체밖에 남질 않잖아요. 마음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누리는데, 몸이 사라지면은 마음 하나만 남아 있는데, 마음은 허공과 같아 가지고 그뭐 즐겁고 기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몸은 그대로 있고 마음이 사라지면 몸은 돌이나 바위와 같은 지체가 돼 버리니까 그뭐 기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질문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치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듯하거든. 이런 체험이 없고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아,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생멸법이고, 마음은 불생불멸한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경제의 말씀이 생멸법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정멸이 절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생멸하는 게 이제 몸이 사라지면은 그 절곡을 게 뭐가 있냐? 이거 몸이 사라지고 죽을 때는 오히려 고통스럽지. 그게 절곡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마음이 허공과 같지만 이렇게 이제 살아 활동할 때는 의식이 있는데, 그럼 의식은 생멸법이거든요. 의식이 사라졌어. 그러면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갔으니까 몸은 시체지. 뭐 바위나 무슨 뭐 돌멩이와 같다 이 말이지. 그럼 뭐 절곡을 게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이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이죠. 자기 나름으로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체험을 못 해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이치에, 아무리 이치에 맞게 말을 해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또 뭐, 요, 보면, 법성은, 이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다.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본성이고, 마음의 그 근본 바탕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막 활동을 해서 몸도 움직이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식작용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막 의식작용이 생멸하는데, 그게 다시 사라져서 정멸로 돌아가 버리면은 고요한 본체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그 즐거움이 있느냐. 하여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지 나름으로는 굉장히 이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이거는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실제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뭐, 열반이라 그러면 정멸, 다 사라진다.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거 좋을 게뭐 있냐. 그 말이거든. 예. 열반은 정멸이란 뜻이거든. 여기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 다 없어져버린다 이 말이니까. 그럼 사람이 몸과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데 몸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그거 좋을 게뭐 있냐. 이런 질문이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보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경전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법 속에서 법으로부터 해탈. 이게 해탈이다. 이게 정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적 정멸이다. 생사적 열반이다. 이런. 생멸법 그대로 속에서 정멸법인 거예요. 이게 생멸법이 없어지고 정멸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생멸법 속에서 그대로가 정멸이다. 이게 불법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경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툭, 이게 체험이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생멸법 그대로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산다는 거, 생멸법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멸법이 바로 정멸법인 이런 이제 막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것이지 생멸법이 없어져서 정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세간 속에 있는데 그게 출세간인 겁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가
너는 불제자이면서 어떻게 해서 불이법문을 불법은 불이법인데 불이법문을 알지 못하고 외도 이 단상사견에 매여 있느냐? 단상사견은 입법인 거죠. 단상사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고 단은 딱 끊어져서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거나 딱 끊어서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게 외도의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불법은 어떤 거냐? 계속 이어가는 거하고 딱 끊어서 없어지는 게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이제 말을 굳이 하자면은. 계속 이어가거나 딱 끊어 없어지거나 뭐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게 아니고 불법은 있는데 없는 것이고 없는데 있는 겁니다. 이게 불이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지도선사가. 딱그 지적이에요. 뭐, 딴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직접 스스로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체험을 해서 통해 봐야 아, 불법이 이런 불이법문이라고 그러고 이게 미묘법문이라 그러더니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납득이 되지. 그 체험하기 전에는 단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막 이치가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해서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이 최상승법, 이 불이법문을 논하려고 하느냐. 최상승법은 이 불이법문이거든. 불이중도이 불이법문이다 말이야.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심 밖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을 떠나 따로 정멸을 찾는 것이다. 뭔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정멸과 생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전부 입법이죠, 입법.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중생의 분별심이고 외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불도는 불이법이거든. 그러니까 불도는 당연히 불이법으로서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런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입법을 가지고 불법을 불이법을 말하면 그건 다 틀려버리죠.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단 말이에요. 언제나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은 사실 생각으로도 뭐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할수 있겠지만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다 말할 수가 없고 직접 여기에 통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 여기에 통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말을 하면서 그게 뭐 불법을 뭐 스님들이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법사들이 말할 수도 있고 뭐 일반인들이 말할 수도 있고 철학자가 말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불법을 말할 수 있는데 불이법을 시각으로 계속 불이법을 얘기를 하진 않고 계속 입법의 시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거 아니면 저것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불법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고 불법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이제 뭐 외도죠 외도. 불법은 언제나 불이법인 겁니다. 불이법을 말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생멸법과 정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생멸법과 정멸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입법이 돼가지고 안 맞습니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서 미루어 가지고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즐거움은 이몸 때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뭐 몸에 집착한 사람이지. 전혀 이렇게 안 맞는 우리가 이 열반이 즐겁다 하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여기 체험을 해서 이게 개합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게 앞뒤가 딱딱 맞게
조리정연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다 틀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한번 계약을 하고 체험을 하고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이제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이 불의법은 지혜지, 지식이 아닙니다. 견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의법은 견해가 아니죠. 견해로서 불의법을 얘기하면 그건 또 불의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가 되질 않고 생각이 돼버리죠, 전부. 분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체험을 해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혜가 나와야 체험 안 하면 이제 안목이 생기니까 이게 지혜죠. 아, 이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여튼 문자로 따져서는 절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를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뭐 지도선사가 뭐딴데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가 해탈을 깨달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경험해 봐서 뭐 이런 얘기 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시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직접 이거를 한번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봐야 되는 겁니다. 통해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서 아 이래서 그런 말 하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면서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뭐 말이 이제 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공부는 이런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는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반드시 한번 이 불의법이라고 이름 하는 이 법을 분별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알수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한번 여기에 통해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를 공부 같으면 무게가 아주 쉽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여기에 통해야 돼. 이거 하나거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인 겁니다. 이게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요. 여기 통하기 전에는 여기 통할 때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통하기 때문에 이 통하는 순간 생각이 뚝 끊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뭐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고 생각 아닌 다른 여기에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불가사의한 거라서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거지, 일이 이거 바로 지금 일이지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서 될건 아니고 뭐 이게 뭐 육조선사가 뭐 이렇게 설명했는지 뭐 다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될건 아니죠. 하여튼 진실이 여기 한게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항상 뭐 깨닫고 못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는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일러서 이제 뭐 불성이다, 뭐 자성이다, 뭐 법성이다, 뭐 불이중도다, 뭐 이런 말막 여러 가지 붙이는데 이런 건 관계없고
이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지만은 분명한 일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도 할 수 없지만은 이게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단 여기 통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여기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 생각을 하면은 다 이거 헛소리가 돼. 가짜가 됩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하나.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꽉 막혀 있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꽉 막혀 있다가 한번 그 어디에 막혀 있느냐면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거기에 막혀 있죠. 그 껍질에 딱 쌓여 있고 그 감옥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일 이렇게 이 불교 들밀 것도 없고, 나다, 내 마음이다는 뭔지 모르지만은, 몰라, 지금 제 경험적인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어떤 그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저 바깥에 무한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도저히 이게 내 의식 세계,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세계, 여기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음이다, 뭐, 부처가 이거다, 마음이 이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제,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뭐야, 어머니죠.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는 이게 시원하게 뚫려서 통하기 전에는 이게 당장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실제적인 의문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장벽이거든, 장벽. 예.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이게 당장 지금 앞에 닥쳐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잖아, 이게.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 이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게. 그냥 단순한 거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뭐, 명확한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란 말이야.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한 발자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좌우지간에 여기서 계속 이제, 실험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잡다하게 이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경전 얘기할 것도 없고, 불교 교리 얘기할 것도 없고, 선사들, 조사들의 말씀, 그거 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이게 해결이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망상을, 더 망상만 키우는 거지. 망상만 자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이거 하나 해결은. 뭐가 부처입니까? 이거다. 뭐가 마음입니까? 이거다. 뭐가 도입니까? 뭐가 해탈입니까? 이거다. 뭐가 선정과 지혜입니까? 이거다. 뭐가 진여불성입니까? 이거다. 이게 해결된다. 뭐가 보리 열반입니까? 이거다. 이거거든요.
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아주 단순, 이거지, 이거. 이게 해결돼야 돼.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 못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내용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망상이야. 이 우리의 이 실상,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 실상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배워서 뭐내책 속에서 부처님 말씀 아무리 봐봐야 그게 부처님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이거거든요. 살아있는 부처. 책 속에 있는 부처라는 글자는 죽은 부처고, 예? 살아있는 부처는 이게 살아있는 부처거든, 이게. 이게 살아있는 부처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여기서. 여기서 해결 안 되면은 그럼 이제 문자로 막 생각으로 막 머릿속에서 그거 다 죽은 거고 다 헛된 겁니다. 허망한.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으려면은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진여불성이 뭡니까? 이거다. 선정해탈이 뭡니까? 이거다. 반야지혜가 뭡니까? 이거다. 여래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뭡니까? 이거다. 불성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자성이 뭡니까? 이거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절대 문자 속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실제. 실제라고 하는 말도 이게 말이니까 사실 이게 좋지 않아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법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멸, 정멸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 그렇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정멸이다, 이 말이야. 예.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이거는 생멸법이고, 이건 정멸법이고, 이렇게 분별할 게 있으면은 그건 분별 망상입니다, 그거는. 참된 정멸법은 이걸 가리키는데, 뭐 정멸법이니, 뭐 생멸법이니 하는 그런 게 분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런 말들은 다 방패도 나는 소리예요, 이게. 방패도 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이거지, 어떤 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이거지. 어떠한 말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 실제가 있어요. 실제는 이거니까. 어떤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말로 사는 거는 다 내버려야 돼요.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이 하여튼 말로서 이렇게. 문자로서 하면 안 되거든. 정멸이 눈앞에 나타날 때에도 눈앞에 나타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건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조차도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일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즐겁지가 않아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대자유를 말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걸림이 없고 아무데도 머물미 없고 그야말로 깔끔한 거지 뭐 대자유죠 대자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저 애들 방학 때면은 자유다 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에 이렇게 막 매여 있다가 그걸 벗어나면 그때 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라. 요 진실에 진실은 이거 하나인데 여기에
하여튼 이게 통하면 음악이 저절로 다 돼요, 이거. 뭐 예, 설명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거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뭐 말할 게 없어요. 이게 통하면은 저절로 다 돼가지고 뭐 이제 일이 없는 거고, 이게 통하지를 못하면은 또막 어두운 거죠. 어둡거나 어딘가에 매여 있거나 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제가 이 공부를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무 바깥으로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뭐 도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뭐할거다 하고 하니까 할거다 해도 여전히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대자유, 이게 정멸이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정멸이 즐거움이라 겪어봐야 알죠. 이게 내면적인 거라서 스스로 겪어봐야 알지 바깥으로는 모릅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거지.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해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열반이라는 게 완전히 다 사라지니까, 완전히 다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다시 생겨나는 게 없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또 말을 했거든, 앞에. 이게 전부 생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짓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분별해서 불법을 말을 하면은 이건 전부 부처님을 욕하는 짓이다. 왜냐면 뭐다 맞지 않는 말이 돼버리니까 이게. 진실은 이겁니다. 요거 하나죠.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 한번 통해 보면은 스스로가 여기는 마음이고 막 옛날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 싹 달라져 버립니다. 싹 달라져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정말 마음은 허공과 같은데 근데 이 허공이 그냥 죽어 있는 허공이 아니고 언제 밝게 활짝 깨어 있고 할거다 하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여기에 통하든가 통해서 이게 분명하든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배운 말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 공부 못 해요. 그냥 자기가 직접 통해서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모든 게막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걸림이 없기 응?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이 뭐다 통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걸 갖다가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 아, 그 이치가 그래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생생하게 진실하게 뚜렷하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거든요 이게 마음은 우리가 이게 중생들은 마음은 오히려 관념이라고 여기고 육체가 실제라고 여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거꾸로 돼 있으면 그게 전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어떻게 할 수가 모양이 없으니까 마음은 관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육체를 사실이라고 눈에 보이고 어떻게 뭐 우리가 다 분별이 되니까 육체를 사실이라고 여기거든. 그게 이제 꿈과 깨물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여기에 딱 통해 보면은 오히려 몸이 꿈입니다. 몸이 헛개비고 분별되고 이 차별되는 온갖 세상 일이 다 꿈과 같은 헛겁니다. 오직 요거 하나가 진실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180도 딱 바뀌어 버립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요거 하나가 진실이고 아무 무엇도 아닌 어떤 무엇도 아닌 요놈이 진실입니다. 어떤 무엇도 아니고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요놈이 진실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분별되는 거는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180도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생을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실한 거를 헛거라고 보고 헛걸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그게 전도 중생이에요. 이게 진실이요. 이게 진짜 삐기거든요. 이것이 들어서 뭐 하늘은 푸르다 그러고 가을 하늘은 푸르고 높고 뭐 가을 물은 뭐 야물다 뭐 이런 누가 시를 옛날에 뭐 시를 그런 시인이 있었지. 하늘이 가을 하늘은 푸르고 가을 물은 아주 야물다 그랬는데 야물다. 그런 말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이게 없으면 그게 나올 수 없는 말이지 그게. 망상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따로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상이 알고 보면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요거 하나가 진실이고, 이거 하나가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이제 뭐 이런, 뭐 저런 온갖 이제 그걸 하는데, 망상도 여기서 일으키는데, 자기가 일으킨 망상, 여기서 나오는 망상인데, 스스로가 속아서 이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는 막그 삼라만상에 얽매여 사는 게 번뇌인데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 묶는 게 아니고 왜 묶습니까? 이것이 밝지 못하니까 이 지혜가 없으니까 망상을 해서 그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게 밝지가 못하니까 이 법이 이렇게 밝고 분명한 법인데 이게 없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가고 막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의식, 감정, 뭐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명백하고 이건 뭐 어떤 무엇이 아무 뭐가 없습니다. 아무 뭐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근본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참된 말하자면 실상입니다. 참된 모습. 실상이란. 실은 진실할 실자, 참될 실자거든. 이게 실상인데, 실상은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분별할 모습이 없으니까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무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하여튼 뭐 문자는 뭐 필요 없습니다. 문자가 아니고 실제가 바로 이걸 이렇게 명백한 실제 진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죠.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좀 명백. 바로 이거니까.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망상입니다. 아, 알고 보니까 법은 이런 거네요.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그렇게 분별되는 건 아니라고, 이게. 그렇게 한 생각 일어나면은 온 우주가 다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각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생각하고 관계 없습니다. 생각하고 생각을 하든 말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하나가 이일 하나죠. 이게 뭐 이렇게 명백한 거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어떻게 한번 확 그냥 뭘 바로바로 막 이렇게 인심전심이 될수 있는 무슨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면 진짜 깝깝해요. 뭐 각자 자기가 이제 답답하게 얘기겠지만은 제가 훨씬 더 깝깝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명백한데 왜 그렇게 막혀 있는가? 예. 물론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뭐 무슨 설명을 말 이름을 붙이면 벌써 이게 생각입니다.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라고. 느낌을 따라갈 것도 없고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이게 분명하잖아. 이게 분명한 일이지. 누구에게나 바로 있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누구에게나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바로 이거거든.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즉시 바로 이거지. 즉심시불이라고 그랬잖아. 즉심시불. 즉시 바로 이거지. 앞뒤가 없어요. 이게 앞뒤가.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벌써 뭐 하면 벌써 끝난 겁니다. 그게.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바로 이거지. 즉시 이거고 즉각 이거 바로 지금 이거지.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래 이거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 이거지. 가면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온 천지가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분명해야 되는데 뭐 해질 것도 없어. 그냥 분명해 원래부터 항상 한순간도 이게 뭐 어떻게 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생각이 먼저 발동을 해버리거든.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막 이래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통해서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 뒤에 알았다. 무조건 망상입니다. 그거는. 다 계속 생각 속에서 생각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게 분명해져야 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거거든.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이걸 제1의제 제1 첫 번째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1의제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여기 이제 그 방편의 이름이지만은 제1 첫 번째 제1의제 1의제 제란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첫 번째 진리다. 예. 생각하기 이전에 분명한 거기 때문에. 알기 이전에, 분별하기 이전에,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알기 이전에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이게 어디가 하나. 예.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뭐이뭐 부처와 중생 사이에 무슨 제3의 지대 같은 건 없어요. 이 관문이라 그러잖아요. 관문, 조사의 관문이라 그러는데 문은 통과하든가 문 안으로 들어오든가 밖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 제3의 그건 없습니다. 확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든가 아니 그렇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단계 같은 건 없어요.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뭐 그냥 뭐더 이상 뭐 아무 따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뭐 항상 이렇게 명백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하지 못하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지. 예. 이 공부는 딱그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혀 있느냐, 시원하게. 통했느냐? 뭐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명백한데, 이렇게 명백한데,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게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지 참 거기.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많이 들어. 뭐 업장이 어떻고, 뭐 섭이 어떻고, 뭐 그런 이유로 드는데, 이유 없어요. 그거 다 핑계지. 뭐 그런 거 얘기할, 이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조직 안에 통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명백해지는 거, 이거 위에는 다른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고려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지. 예? 지금 막그 어떤 공경에 처해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지 몰라. 그러면 뭐 이유를 따질 거면 있으니까 빨리 탈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 비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 공부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머리에 불이 붙어 있으면은 이 누가 붙였지? 왜 붙였지? 이거 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꺼야 되거든, 빨리.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라. 독가스를 맞은 것처럼 해라. 지금 독가스를 팔에 맞았어. 얼른 빼고 이렇게 독을 빨아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뭘 따지고 헤아리고 이러면은 죽습니다. 그건 뭐 공부를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뭐, 아이고, 나는 뭐, 저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죽는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그거는. 분명히 살수 있는 길을 이렇게 명백히 제시해 드리는데도 스스로가 자꾸 아유 나는 어쩌고 이래.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삶의 길이, 영원한 삶의 길이 있거든 이렇게. 이게거든 이게 하나가. 이게 분명한 거죠. 아주 명백한.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항상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지. 이거 왜뭐 다른 일이. 여기서 이제 뭐 온갖 망상도 부리고, 분별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건데, 그게 다 알고 보면은 요 하나 일입니다. 하나 일. 여기서 하는 것이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망상도 알고 보면 실상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